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사기에 대한 미투가 지금 화두에 올라서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선 사기의 진상을 규명하는 사대본 공동대표이신 서양기 목사님을 모시고 이 관련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예. 지금 그 사기 대선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많이 수집되고 또 많은 그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길게 하지 않고 한 5분 정도 짧게 우리 그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는데, 먼저 이제 그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사기 대선 미투 그 그림이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많이 유포되고 있고요, 그죠? 예, 그 2번을 보시면 사기 대선 진상 규명 본부 그 본부장이신 정창화 목사님, 왼쪽에는 서양기 목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분이 누구죠? 오른쪽에는 김철영 아, 예. 고모님이십니다. 그세 분이 사진에 나와 있고요. 예. 네. 그 밑에 이제 또 우리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 또 이름이 뭡니까? 여기 고모님이신데요. 예, 그분도 고모님이세요? 아니, 저기, 공동대표 아, 되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예, 예. 자,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시고. 열심히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이 핵심을 보면은 지금 제가 AAAAA라고 써놓은 이 선거 투표지이죠. 예, 투표 용지죠. 이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용지라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관위 측에서 주장하는 그 1번 타입이지, 그죠? 예, 사이에 공간이 있는 1번 타입. 우리 판때기 있고 원고지식이라고 그렇죠. 말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사전 선거 때다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예, 그 노트식이죠, 그죠? 예. 노트식 개인적으로 저도 B형입니다. 사전 선거를 했는데 저도 노트식이겠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때 이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니까 못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투표인에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좁아서 여차하면 이거 밖으로 나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조심해서 찍으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죠? 예. 그러셨군요. 뭐 이런 증언은 여러 수만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그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서 예. 먼저 사전투표에 저도 노트형으로 했습니다. B형으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남재준 사태가 없어서, 야, 이 남재준이 저기 29일날, 4월 29일날 사퇴를 했는데, 왜 사퇴가 없을까 했고, 제가 이 어르신들 못 찍겠다, 이거 다 삐져나와서 무효표 되겠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구나. 찍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아, 기억이 그러시구나. 나고요. 또 하나는 남는 게 뭐냐면, 저는 절취선을 떼가지고 선관위 보관에다가 이제 그렇죠. 주고, 그리고 나서 투표소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이 절취선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기 예. 때문에 그거는 제가 뒤에 그림을 나오니까, 그렸던 거죠. 뒤에 사진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5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이건 이제 그 투표용지가 이제 투표함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예, 이거는 노컨뉴스에서 직접 그 게시했던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논현 일동 제3투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경향신문사에서죠? 이게 아니,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입니까? 국민일보 기자가 찍으셨어요. 근데 국민일보 보시면 이것도 기자가. 분명히 노트식이죠? 노트식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여기 뭐 우리가 비교가 찍은 것도 되죠. 아니고 언론사에서 찍은 거니까, 그죠? 국민일보 기자님이 직접, 선거하는 분들 촬영했을 때, 그렇죠. A형도 있고, B형도 있는, 두 가지 형태로 기자님이 찍어서 바로 올리신 건 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도한 게 제가, 아니라 뭐 신문 기자가 찍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 밑에 기자님이 보시면은 찍었냐? 이 노트형에다가 투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그걸 수치로 접니다. 그리신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바로 아, 그렸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노트식이 아니고,
칸띄기 원고 지식으로 다 되었다고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투표용지가 그럼 두 개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린 그래서 거예요. 밑에 남재준 사태도 없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셨고요. 예, 칸띄기 없었다고 또 적글씨 써놨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건 정상적인 투표용지지, 그죠? 8번. 네, 요거는 이제 정상적이죠. 예. 정상적인 투표용지입니다. 이제 관인도 네, 분명히 인주색으로 있고. 찍어져 있고 접어짐 네. 표시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그 밑에 예. 9번 보면은 이제 이건 정상적인 개표적이죠? 접어진 흔적도 네. 있는 투표용지. 네. 그 다음에 10번도 정상적인 예. 투표 하는 케이스고요. 네. 쭉 11번 이제 아니, 이거는 개표하기 직전이죠. 11번은 제가 예, 개표할 때 이제 제가 찍은 와부옥에 제가 노트형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 촬영까지 하고 또 펼치면서 노트형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있는가 새벽 1시까지 우리 선관위에서 이제 개표 참관위로서 다 참관한 사람들 확인을 했을 때한 장도 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핵심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네. 12번 이 사진 누가 찍으셨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이 서양기 목사님 직접 찍으셨는데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보면은 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위에 네. 대통령 선거 그 관인이 그냥 예. 흑색이죠. 네. 이거는 분명히 복사용지죠. 부정입니다. 그죠? 네. 밑에 보시면은 이 확인관 예. 도장도 책임위원이라는 확인 책임이, 확인 예. 도장도 도장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복사죠. 인쇄죠. 복사죠. 예. 이거를 복사고. 가지고 정상적인 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요거는 예. 진짜 이건 본인이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제가 직접 찍어서 원본 사진도 우리 서 목사님 핸드폰에 찍은 그대로 거고. 저장돼 있습니다. 네네. 제가 시간과 날짜 보면 그 날짜에 그 시간 제가 찍기 시작한 시간이 10시 정도에서 찍었을 거예요. 9시, 좋습니다. 10시, 11시에서 찍었고요. 그렇습니다. 밤에. 예. 좋습니다. 남재준 사태가 없네요. 자, 보세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게 13번에 나옵니다. 13번 사진 봐주세요. 네. 13번 사진을 보시면은 표가 네. 100표짜리 표가 뭉치로 다발로 아, 들어와 있죠, 네. 그죠? 그렇죠. 다발로 들어와 있는데 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관인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인하고 확인 도장이 전부 다 그냥 인쇄 도장이 아니죠, 흑백이죠. 이거. 네네. 근데 제일 위에 복사용지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꼭 봐주십시오. 어디에 찍혀 네. 있습니까, 기표가? 다 문재인이죠. 전부 다 문재인입니다. 네. 이거를 국민들이 아셔. 이 사진은 누가 찍으셨어요? 제가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서양기 목사님 핸드폰에 지금 그대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있습니다. 그 디스티네이션이 그대로 증명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14번. 이거 누가 찍으셨나요? 아, 이거 14번 제가 찍은 겁니다. 14번도 서 목사님 찍으셨어요. 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이렇게 이것도 남재준이 확실한 없죠. 예. 근거가 있죠. 네. 남재준 사태도 안 찍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네. 예.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해놓고 도장이 예. 아닙니다. 이건 인쇄입니다. 네. 인쇄. 밑에 네. 확인관 도장도 뭡니까? 그냥 인쇄 도장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도장을 복사해놓고, 유승민 막 찍고, 복사해놓고, 또 심상정 찍고 했는데, 헌줄 알았는데, 인쇄 같네요. 빨간색 인쇄. 그런 것 자, 같기도 보세요. 하고, 목사님 했던 보세요. 헷갈립니다. 목사님 보세요. 네. 네. 이한 사람이 이 조작을 하면은 네.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죠? 조작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도장은 나중에 찍어야 되는데 그냥 네. 복사해서 인쇄한 다음에 그냥 그 기표만 그냥 그 도장 사람 인자로 한 거죠. 그죠? 네. 네, 자, 더 맞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네. 14번의 핵심 포인트. 14번의 핵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남재수님이 사퇴했는데 이거 사퇴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네. 제일 밑에 또 있잖아. 제일 밑에 네, 왼쪽에. 직인 우리가 선거를 할때 항상 사선이 있어서 끊고 결제선이 그렇죠. 있어서 선관위가 하나 한장 그거를 짝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만장이다. 이것도 그렇죠. 만장이다. 이거 10만장이다. 이것도 10만장이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국민 여러분, 투표 네. 해본 사람 다 아시죠? 네네. 여기 지금 바코드 찍혀 있는데,
거기 네. 사선 마크가 그려져 있어야 정산이고.